지금 보실 영상은 사과문. 사과문입니다. 사과문은 정말 뭐 없어요. 사과문은 보통, 와, 점멸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죽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걸 기억하세요. 170줄의 점멸기, 135줄의 변환, 125줄의 점멸기, 95줄의 무력, 다이얼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줄 다이얼 해서 이때 뭐가 나오는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건 큐브를 보시면은 큐브가 지금 무슨 색입니까? 뭐 이상한 무슨 대리석 색깔이죠. 이때는 점멸기가 무슨 점멸기냐? 피라미드 점멸기입니다. 노란 구슬을 먹고 머리로 가고 카운터를 총 4번 수행해야 되는 그런 점멸기예요. 제가 첫 번째 점멸기는 지금 메모장을 보시게 되면은 170줄에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딜을 처음에 몰아요. 이거 방금 피라미드예요, 점멸 난 거. 나머지 기본 패턴은 좀 피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외부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면 잠식 버프가 들어옵니다. 잠식. 이거는 본인의 받는 데미지 증가예요.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기상기는 외부로 튕겨져 나갔을 때만, 무조건 튕겨져 나갔을 때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쭉 뺍니다. 일단 보고 뭐 피하는 거고요. 자, 통과. 이거는 보시면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노란, 보라색 줄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에서 콩알탄을 씁니다. 이 줄은 나중에 콩알탄을 표시해주는 줄이기 때문에 이줄 자체는 아프지는 않아요. 뭐 없습니다. 대신에 이 줄이 나온과 동시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운석, 이게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운석 맞고 날아가는 거.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보통 데스칼루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겹쳐서 깔면 안 돼요. 이렇게 노란 줄이 연결되면은 사라지고 나서 일정 시간 뒤에 콩알탄이 날아옵니다. 그 콩알탄을 먹지 않으면 보스한테 중첩이 쌓이고 그게 10중이 되면 전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대리석 같은 큐브는 전멸기가 피라미드라고 표현을 저 했어요. 머리. 머리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한 명이 들어가야 돼요.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박이 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못하게 돼요. 저렇게 한명 들어갔죠. 그리고 저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무력 게이지가 뜨고 무력을 수행을 합니다. 무력 수치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깨면은 또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또한 명이 먹고, 이렇게 먹고, 먹은 사람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 내가 먹었나? 저 사람이 먹었나? 헷갈리지 말고 본인 캐릭에 이게 도는지 안 도는지 보세요. 그래서 돌면은 머리 위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또다시 무력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두번더 합니다. 여기 하나 떴죠? 그리고 머리 쪽에도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명이 먹고 들어가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무력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이제 마지막인데, 이번에는 무력은 안 나오고요. 또두개 나오면, 이게 두개 먹은 사람은 와주면 됩니다. 근데 유의해야 될 때는, 이렇게 머리에 있으면은,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가야 돼요, 나머지는. 이게 네 가지 점멸기 중에 한 가지 점멸기, 피라미드 점멸기였어요. 자, 지금 방금 요거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첫 번째 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안전구역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여기인데 왜 반시계 첫 과연 번째만 뭐지? 외우라고 하냐면 첫 번째 딱 외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여줘. 그 다음부터는 보여줘요.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이기 때문에 한 번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 여기에 속박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주변도 전이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격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 둘다안 살려도 됨. 이게 속박이 걸렸죠, 지금. 그러면 속박이 걸리면 이 속박 걸린 사람 한 명을 쏴요. 근데 지금 홀리예요. 홀리나 워르드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맞아도 땅 레벨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 아니면 안 풀어줘도 돼요. 차라리 나머지 생존을 하는 게 낫지. 위험한 사람, 뭐 아르카나, 리퍼 이런 사람을 생존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변. 자, 이거 요겁니다, 잘 이제. 돼요. 자, 먹어야 돼, 이거. 큐브가 뭐 이상한 걸 해요. 보세요. 데카 안 날라와. 자, 지금 파란색입니다. 변. 이때는 변으로 빠지셔야 돼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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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안개가 쌓이고, 변. 이렇게 외곽이 팡 한번 터집니다. 큐브가 이상하게 빛날 때는 무조건 밖으로 한번 빠져주셔야 돼요. 외곽에 자, 빼면 죽을 요거는 수도 있어. 뭐냐? 요거는 이제 작은 다이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미치겠다, 그거 경우에는, 돼요, 저거. 이렇게 외곽에 오, 장판이 밟지 깔리면 빠져줘야 마세요. 됩니다. 저걸 밟으면 보스한테 지금 여기 버프 들어간 거 보이죠? 하나. 저게 10중이 되면 터져요. 계속 틱으로 밟고 있으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저거 밟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저 패턴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바뀌는, 뭐 점멸기가 나오거나 변이, 다이얼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장판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35줄의 변환이라고 했습니다. 135줄의 변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턴 보시면은 속박을 전범이었죠? 그러면 전범인데 이걸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안전범위로 가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구슬 하나 먹으면은 결박 한번 면역이에요.
자, 뭐 별건 없고요. 135줄에 변환됩니다. 어, 자, 변환됐죠? 꼭지점이냐 별이냐? 자, 뭐 이상하게 되면 제가 빠져랬죠? 꼭지점. 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변환될 때 큐브가 파란색이 아니면 나머지는 꼭지점이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지점. 꼭지점입니다.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이 반갈로 됐죠. 저기에 닿으면 공포 걸리고 4초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피자판이 전범이 설정됐죠. 못 피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 보면 안전구역이 있습니다. 안전구역이 있고요. 이 피자판이 터진과 동시에 도넛 모양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도 터지기도 해요. 이거는 무조건 첫 번째 여기 가장 가까운 데 안전, 그 다음 중간 안전, 그 다음 가까운 데 안전,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1, 2, 1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 화면이 말하다 말았는데 이 화면이 반갈이 됐을 때의 전멸기는 구슬 전멸기입니다. 구슬 전멸기고 메모장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다음 전멸기는 125줄이기 때문에 지금 5줄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구슬 전멸기는 미니맵에 동서남북에 기둥이 하나씩 있습니다. 핑크색 기둥이 하나 있고요, 하늘색 기둥이 하나 있고요, 초록색 기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흰색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흰색 기둥은 안 보이니까 그냥 임의로 보라색이라고 할게요. 구슬 전멸기는 구슬이 초록색 기둥 있는 데와 파란색 있는 기둥이 있는 곳에 이렇게 구슬이 두 개 뜹니다. 그래서 이 구슬을 깨서 장판을 만들고 그 장판 안에서 무력을 시키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근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5줄이 됐습니다. 저희는 파란 기둥 앞에서 대기 중이고요. 자, 전멸기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구슬을 처음에 깹니다. 처음에 깨요. 한 명이 깹니다. 한 명 깬 사람은 수호 버프가 들어와요. 이 수호 버프 들어온 사람 기준으로, 이 구슬 기준으로 좌우에 마름모 다이아몬드가 떠요. 다이아몬드가. 이 다이아몬드를 구슬을 뿜어냅니다. 구슬이 상당히 아프고 넉배까지 유발을 해요. 이 수호 버프를 받은 사람은 구슬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데미지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구슬을 깬 자리에서 보스를 향해서 노란색 구슬이 날아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색 구슬을 받게 되면, 지금 물꽃님이 여기서 대기 중이시죠. 이 구슬을 받게 되면은 저 사람도 구슬을 깬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호 버프가 걸립니다. 보이시죠? 이 수호 버프를 받은 사람은 저처럼 옆에 뜨는 다이아몬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슬을 몸으로 지워줘야 돼요. 몸으로 지워주고. 그럼 나머지는 뭐하냐, 수호 버프를 받은가 동시에 이 사람 기준으로 노란색 장판이 생성이 되는데 이 안에는 무력화 피해량 500% 증가입니다. 5배 증가해요. 그래서 나머지 두 명은 이 안에 들어가서 보스의 무력화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장판은 노말 기준으로 3명 이상 밟게 되면은 넉백이 이루어져요. 넉백. 그렇기 때문에 두 명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명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당히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헤매시는데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간혹 보다가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늦게 나가서 여기 안에 3명 있는 판정으로 돼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 장판은 3명 이상 밟으면 넉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2명만 밟으셔야 돼요. 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구슬 전멸기 두 번째 전멸기 설명을 드렸어요. 95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95줄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빛나고 모양이 바뀌고 보스 주변에 다이얼이 생깁니다. 지금 보스 밑에 뭐 이상한 거 보이죠? 이게 카운트다운이에요. 지금 이렇게 점점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얘가 발악을 해요. 지금 발악을 해요. 그리고 무력화가 지금 깎이고 있죠? 아니 이다님, 그러면 이때 왜 있으면 개꿀 아닙니까? 희한하게 여기는 웨이 무력화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차라리 이난나를 쓰고 다른 공격을 씹으면서 유저들이 딜 넣는 무력화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난나를 추천드려요. 이 자리에서는. 자, 계속 이난나를 받으면서 딜하고, 이난나는 뭐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디버프를 해제시켜줍니다. 보스에게 쌓인 버프와 그리고 우리에게 쌓인 잠식 버프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한번 싹 해제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이얼 성공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잠깐 무력이 되고요. 딜 열심히 넣어주면 됩니다. 자, 방금 보셨죠? 갑자기 얘가 이렇게 빛나면서 이 주변에 뭐가 바짝바짝해요. 제가 파란색 큐브가 아니면 무조건 꼭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 터집니다. 꼭지점. 한 번. 한 번 더 꼭지점. 두 번. 그리고 끝. 자, 다음 전멸기가 지금 55줄의 전멸기예요. 전멸기. 즉슨 60줄에 변환된 큐브의 전멸기가 나옵니다. 그거예요.
아까처럼 대리석일 때는 피라미드 점멸기. 저렇게 한 명 들어가고 무력하고 또 노란색 나오면 먹고 들어가고 무력하고 먹고 들어가고 무력하고 반복입니다. 총 4번 수행하시면 클리어예요. 자, 55줄 전멸기는 끝났고요. 이제 45줄에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 큐브일 때는 전멸기가 큐브인데 이건 그림 지금 여기는 안 나오니까 제가 그림판으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마지막에 20줄, 25줄에서 다이얼 한번 수행하고 잡으면 끝이에요. 정말 쉬운 곳인데 이게 전멸기 때문에 많이 죽어요. 자, 이게 정말 많이 트라이 나는 마지막 전멸기입니다. 큐브가 파란색일 때 나오는 전멸기고요. 자, 원이 생성이 되고요. 전멸기가 여기에 큐브 하나, 여기에 큐브 하나, 여기에 큐브 하나, 여기에 큐브 하나가 떠서 이 큐브를 무력화를 시키면 되는 그런 전멸기입니다. 그래서 큐브가 총 4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8명이니까 어떻게 2명씩 짝지으면 돼요. 이 큐브는 어디에 뜨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맵 외곽에는 이렇게 치솟는 기둥이 있습니다. 치솟는 기둥. 하나 기둥이 있어요. 하늘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고 흰색이 있는데 임의로 보라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리를 설정을 해요. 누구누구는 하늘색 가세요. 큐브 점멸기 때 누구누구는 핑크색 가세요. 누구누구는 초록색 가세요. 누구누구는 흰색 가세요. 이렇게 둘둘 짝을 지어줘요. 전우조처럼. 해서 점멸기가 나오면 큐브가 생성이 되고 무력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죽는 이유가 죄송해요. 무력 스킬이 없네요. 이 말 많이 나와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멸기가 언제 나오는지 이렇게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125줄에 큐브 전멸기가 나올 타이밍이야. 큐브가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이번 전멸기는 큐브구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력화 스킬 무식하게 보스한테 다 박아버리면 어쩐다? 전멸이다. 스킬을 아껴야 된다. 항상 전멸기가 몇 줄에 나오는지 생각을 하고 내 스킬을, 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인지를 하세요. 자, 큐브가 나왔습니다. 큐브를 둘이 무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노란 장판이 하나 깔립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 안에 있으면 한 명은 아재절단기 패턴, 뭐 QWER 쓰는 거 있죠? 그게 걸립니다. QWER 쓰는 사람이 빠르게 그거를 해제를 시키고 수행을 하고 옆에 속박 걸려있는 사람을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주면 돼요. 아재절단기 하고 옆사람 풀어주고 보스 거 피하기 하면은 여기 끝입니다. 이제 뭐 파티에 따라서 이거 이 노란 장판을 밟고 전체가 여기 모여서 화염폭탄을 깔음으로써 속박을 푸는 뭐 그런 식으로도 한다고든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터져요. 왜? 무력화 스킬이 없어서 무력을 못 시켜서 전멸이 납니다. 그거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사냄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전멸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앞서 말했던 전멸기들 그리고 마지막 큐브 전멸기 그리고 몇 줄에서 뭘 하는지를 인지를 하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무력 다이얼 때는 웨이보다 이나나를 쓰고 무력화를 시키는 게 훨씬 크다 라는 점까지 인지를 하시면 사네임드는 아주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사네임드 공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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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반짝 반짝